자,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 DB구축. 씨앗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쩌고저쩌고. 자, 씨앗 입고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첫 번째 지시사항 이행하고 있습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의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도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씨앗 입고 테이블의 씨앗명 필드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 자,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이건 뭘 설정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중복 불가능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 설정하시오.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의 이메일. 이 필드에는 그 골뱅이 문자죠. 이메일에 들어가는 주소. 이게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해라. 자, 문자열을 비교하는 like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문자열의 앞 뒤로,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된다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상관없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뭐 제일 앞에 있다든지 제일 뒤쪽에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골뱅이가 포함이 되도록, 문자열에 포함이 되도록이라는 말은 이렇게 양쪽으로 별 표시를, 이별 표시는 어떤 문자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뭐맨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맨 앞일 수도 있고 어차피 어쨌든 포함만 되면 된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비교하는 like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씨앗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씨앗 코드, 여기 이 필드는 A0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한개 숫자 4개 반드시 입력. 입력 마스크 설정해 주는 것이죠. 자, 대문자로 입력될 수 있게 하고 필수로 입력될 수 있게 하는 입력 마스크 문자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 경로에 있는 B2B 납품 .xlsx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외부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지시한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선택을 해주고요. 문제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지시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머릿글 읽고, 자, 기본키 없음으로 처리를 해라라고 했죠. 이 테이블의 이름은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설정하는 작업이죠. 주문 테이블과, 자, 테이블 우선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주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이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참조한다. 자, 아래쪽에 지시사항에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요. 값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체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또 하나는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 이 필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계 만들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씨앗 입고 현황 폼.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해라. 자, 누가 보아도 연속 폼이죠. 본문 영역에 txt 씨앗명. 자, 여기에는 씨앗명을 바운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txt 판매 단가라는 부분에는 판매 단가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오. 자,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서 탭이 순서대로 본문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대로 txt 판매 단가, 그 다음에 txt 입고 단가, 그 다음에 txt 입고 수량, 그 다음에 txt 씨앗명, 그 다음에 txt 씨앗 코드, 그 다음에 입고 일자, 그 다음에 상품 입고 번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에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총 입고 수량 컨트롤에는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합계는 sum 함수로 구해주면 되겠죠. sum. 문제에서 입고 수량. 물론 필드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보통은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씨앗 입고 현황, 이 폼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씨앗 입고 현황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 자, 식으로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식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입고 수량이 그거나 같다 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굵게 밑줄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씨앗 입고 현황 폼의 폼 바닥글, 영역에 단축 컨트롤 생성하는 부분이죠. 이쪽 옆에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추니까요. 마법사는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이것의 이름은 CMD 닫기. 그다음에 캡션은 닫기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높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0.593. 조금 높네요. 자, 굳이 이렇게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는데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단축 컨트롤은 만들었고요. 자, 이걸 이제 클릭하면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되네요. 자, 다들 폼은 씨앗 입고 현황 폼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씨앗 입고 현황 폼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닫기 매크로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클릭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조건부 서식 잘 적용되고 있고, 아래쪽에 입고 수량이라든지, 단추라든지,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죠. 씨앗 코드별
자, 주문 현황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씨앗 코드 무리끌 영역에서 예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무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 씨앗 코드가 변경이 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는 그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도록 정렬을 추가해라. 자, 씨앗 코드로 이미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일자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이렇게 정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 영역에서 이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건 이 중복 내용 숨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의 배경색을, 이 본문 영역의 배경색을 대체행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씨앗 코드 바닥글 얘가 되겠네요. 아, TXT 주문 횟수 컨트롤에는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지정을 해라. 뒤쪽에 이렇게 건이 아니고 회네요. 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저장하고요.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고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 정보 찾기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txt 찾기, 컨트롤에 검색할 씨앗명 일부를 입력한 후, 얘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즈, 밑점, 필트, 넌이라고 하고요. 씨앗명의 일부죠. txt 찾기였죠? 보기 편하게 이렇게 띄우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식을 완성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 정보 찾기 폼에 여기 보고서죠. 이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매크로 생성하는 문제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보고서를 열기 전에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메시지 박스부터 출력을 해주고 메시지가 이렇게 처리를 우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오픈 레포트로 열어주고 이제 미리 보기, 뭐, 특별히 다른 조건이 주어지진 않았고요. 이것의 이름은, 보고서 출력.
그래서 이 매크로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저장하고 폰 보기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입고 일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그 매개 변수 쿼리 역시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는 라이크 연산자 입력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프롬프트는 검색할 씨앗 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입고 단가 부분의 형식이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라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부가세라는 부분을 라이어스 만들어주고요. IIF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우선 부가세 필드는 입고 단가라는 필드가 크거나 이하네요. 작거나 같다. 3, 3만. 자, 이하이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판매 단가의 10%. 판매 단가의 1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의 2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통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통화로 처리를 하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 정렬이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자,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여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요. 부가세 부분이 그 소수점 자릿수가 있네요. 소수 자릿수도 하나 되어 있고요. 다시 저장을 해주고 이것의 이름은 씨앗 입고 조회 쿼리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쿼리 디자인이라서 두 번째 문제죠. 씨앗 입고, 그 다음에 씨앗, 그 다음에 주문. 자, 보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것들, 씨앗명, 최근 입고 일자. 자, 여기 없는데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 그러니까 요걸 우선 가져다 두고요.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의 합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합계. 얘도 합계.
얘는 최댓값. 그 다음에 이제 liars만 만들어주면 되죠. 최근 입고 일자. 그 다음에 입고 수량은 뒤에서 총 입고 수량이죠. 총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이건 총 주문량. 뭐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시사항은 없죠. 네. 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네요. 이것의 쿼리는 재고 현황 쿼리 작성해라. 자, 그 다음에 문제 처리 기능 구현의 3번 문제죠. 주문 현황 폼에서 TXT 수량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onGot focus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라 이런 문제죠. 자, if else if죠. 자, 만약에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에 프롬프트에는 인기 품종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두면 되겠네요. 타이틀은 인기도 분석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얘는 복사해서 그 다음에 else if txt 수량이 6 이상이면 이럴 때는 얘가 보통 품종이죠. 보통 품종 해주고 그 외에는 else b인기 품종 and if 저장하고 닫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기 품종 왜냐하면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인기 품종 경계에 있는 것 보통 품종 6 이상이니까 10 이상 10 10 제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